교회의 미래를 고민하는 목회자들을 위한 책, 혁신하는 교회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대 속, 그렇다면 교회는 어떻게 변화해야 할까? 리더십과 목회 현장 전문가로 불리는 스콧 코모드 박사가 답합니다. 교회의 혁신을 위해선 먼저 세상의 소리에 경청해야 한다고 말하는 코모드 박사. 무엇보다 시대 흐름에 맞는 목회 패러다임의 변화가 필요하지만 믿음의 본질만큼은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성경과 기독교 전통, 첨단 기업 사례에서 배울 수 있는 교회 혁신 방안과 참된 리더의 자질을 제시합니다. 저자의 혁신적인 사역 방안, 그리고 그 방안을 플러 청소년연구소가 100여 개 교회와 함께 검증한 결과를 살펴보며 이 시대 각 교회만의 소명을 성찰할 수 있습니다. 신앙인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예수께 기도를 배우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가장 큰 특권 중 하나가 기도라고 말하는 좋은씨앗교회 김건우 목사. 정작 그 권리를 충분히 누리는 그리스도인은 많지 않다고 지적하며 때문에 기도를 배우고 훈련해야 한다고 요청합니다. 이어 예수가 가르쳐준 주기도문을 가장 모범적인 기도로 제시하며 그 안에 담긴 내용을 차례대로 파헤칩니다. 특히 우리 삶의 언어로 되새긴 주기도문 모두 8가지 주제로 살펴보며 독자 스스로 기도의 방향성을 설정해 볼 수 있습니다. 김 목사는 함께 주기도문을 묵상할 때 기도에 대한 우리의 열정이 살아나길 바란다고 소망합니다. 성공을 바라는 그리스도인에게 건네는 말, 작은 꿈을 꾸라. 언제나 큰 꿈을 꾸고 원대한 목표를 가지라 말하곤 하는 세상. 저자는 그와 다른 꿈을 제안합니다. 하나님의 큰 이야기 안에서 작은 꿈을 꾸며 참된 자유를 발견해야 한다는 것. 그 꿈은 예수님처럼 살 때 이룰 수 있다며 이를 위해 작은 일에 충성하고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권면합니다. 저자는 그럴 때 가장 좋은 상급이 있을 것이라고 전하며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 꿈을 꾸자고 독자에게 조언합니다. 지금까지 한 주간의 문화가 소식이었습니다.